침. 떡대는 모르겠는데 체구는 정상적인 단어인데. 체구는. 어. 저쪽은 중간 중간요 저 레프리도 한 번씩 인터뷰 하거든요 저기는. 네. 인터뷰 하시겠죠 좀 이따가. 네. 박지영 선수 그리고 김희정. 네. 김희정 선수. 자. 마이크 대. 아, 예리한 킬샷이었습니다. 백핸드. 현재 2대 0으로 김희정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어요. 샷이 많이 좋네요. 네. 각도 좋아지고. 지금 구력에서 코스 양쪽 방향으로 골고루 자. 공을 잘 보내고 있어요, 지금. 박정 선수 크로스샷 길게 포핸드 쪽으로 공격해서 먹혔어요. 자, 드롭. 그렇죠. 좋아요. 박정 선수는 제가 서울에서 가끔 만나서 시립대에서 만나서 운동을 하는데 네. 굉장히 그 드라이브도 좋고 파워도 좋은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를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공격력이 좋고 조금 더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수비력이 조금 더 받쳐진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열심히만 하면. 아, 이런 샷은 좀 구력에서 나오는 샷이죠. 그렇죠. 이런 샷은 좀 받기가 맹점. 어려워요. 고개를 돌리는 포인트에 샷을 날리는 맹점을 이용한 아주 오래된 구력에서 나오는. 그렇죠. 아, 저런 공은 네. 잘 봐야 되는데 앵글샷이 그렇죠. 굉장히 많네요. 박지영 선수가 아직 오래된 구력이 아니다 보니 그렇죠. 그 공을 끝까지 쳐다보는 이제 그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벽에 붙었어요. 근데 저 약간 스쿼시가 약간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정타를 많이 치려고 그 랠리를 좀 많이 가는 바람 이렇게 좀 추세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네. 지금 이렇게 공격적인 선수들을 보면 역보스타들 복스트라든지 그러니까 찍는 스타일의 공격 성향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특히 이렇게 경남 지역 그 여자 선수들이 좀 그런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샷을 구사한다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는. 네. 나이스. 아. 자, 샷 좋네요. 자, 9대 3. 경기를 쉽게 풀어갑니다. 자, 약간 어중간한 길이었죠. 자, 좋았네요. 코스가 네. 너무 좋았어요. 높이가. 자, 박정 선수 조금 더. 현재 9대 4로. 네, 첫 게임은 무난히 김희정 선수가 가져갈 것 같은 그렇죠. 점수입니다. 10대 4. 자, 조금 더 분발해 이게 리시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찬스 볼을 줄 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순간 1세트 김희정 선수의 승으로. 자, 김희정 선수 올해 어디 김천 전국 김천대 있었고 동호회 마스터 3위 있었고요. 광역 시작 때 생활체육 전국스토 시대에도 3위 했었고 이 자료는 네 올해 자료예요. 네, 이 자료는 그 자, 수원에서 운동하는 정호석 군이 그죠 엄청난 스쿼시 매니아죠. 아, 다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울주군숙이 이게 7월에 지역 골드 우승을 했네요. 네. 자, 이런 자료를 보면 이제 새내기 또는 뭐 챌린저 분류를 하는 구력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아, 그렇죠. 네, 이런 자료들이 이제 쌓이다 네. 보면 예, 정확하게 자기가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자, 다시 2세트. 자, 보스트 공격이 굉장히 좋네요. 이 제가 볼 때는 그 박말숙 선수와 운동하는 자주 만나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보스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원래 잘하는 선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김희정 선수 제가 2년 전에 3년 전에가 봤을 때보다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됐네요. 특히 저런 앵글보스트 같은 경우에는 잘 여자들이 구사하지 않는데 특히 그 우리 이쪽에 경남 지역 여자 선수들이 잘 구사해서 포인트로 연결짓는 저런 앞벽에서 네. 앞벽에서 쇼게임이라 그러죠. 쇼게임을 많이 구사하는 분들은 그 곳곳에 숨어있는 제야의 복식 고수들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복식을 제가 많이 나가서 저도 이제 입상을 많이 하지만 전 복식을 치면서도 거의 보스트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 남성분들이랑 많이 치시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같은 여성분들끼리 그렇죠. 치면 드라이브가 보스트가 아무래도 별로 없겠죠. 그렇죠. 자 박지영 선수 자 서브 넣고요. 아 실수나 발리 실수 나왔어요. 방금 전에는 발리에서 라켓을 약간 어퍼 아 그렇죠. 네. 자 발리 실수 연달아 나옵니다. 크로스 발리. 자 발리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아주 굿샷이 되는데 떨어지게 되면은 자 쉽게 포인트를 잃는 요인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기술이죠. 박정 선수 아쉽네요. 자 조금 더 분발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서브 좋아요. 자, 아 굿샷입니다. 자 포인트가 지금 볼이 앞에서 모이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보내는 곳에서 포인트가 계속 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집중해서 앞을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지금 그 PSA AJ 그 PSA 오면서 어제 그 대회를 잠깐 봤는데 거기 해설자들은 그 제가 영어를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선수가 수비가 너무 좋을 때 댄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댄스. 스컷이 춤을 추고 있다고 너무 수비력이 좋은 그 친구를 그럴 보고 수 있죠. 춤추고 있어요. 춤추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참 있습니다. 재밌는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우리 동호인 중에서 누가 댄스를 제일 잘 추나요? 없는 분 얘기하면 그렇고 제가 춤 좀 추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종택 선수는 어떻게 어디까지 게임 진행됐나요? 지금 첫 게임은 예, 첫 게임은 창원에 계신 김정산님 예, 그 선수랑 쳐서 예, 이기고 이제 다음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예, 말씀하는 순간 김희정 선수의 2-0으로.